준양이 옥방에 올라앉아 울음을 우는디. 준향 형상 살펴보니 쑥대머리 귀신형용 정막옥방 잔자그려 생각난 것은 김뿐이라. 고려왕조가 권문세족의 횡포로 서서히 그 명운을 다할 무렵, 성리학으로 무장한 신진 사대부의 등장은 새로운 왕조의 탄생을 예고한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혁명적 지식인 삼봉 정도전이다. 정도전은 34세 때 친원 정책에 반대해 유배를 떠나게 되는데, 그는 유배지인 나주 거평 부곡에서 토지 제도의 폐단을 온몸으로 절감한다. 특히 맹자를 통해 역성혁명의 사상적 당위성을 무장하게 되는데,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정전제와 같은 과감한 토지 제도의 도입과 민본 중심의 대동사회를 꿈꾼다. 나의 혁명론은 민심은 천심이라는 맹자에 근거한 것이요. 맹자는 백성의 마음을 얻으면 천하를 얻고 백성의 마음을 잃으면 천하를 잃는 것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라고 설파하고 있어. 그러므로 걸과 주처럼 임금 노릇을 못할 때는 축출되는 것이 당연하오. 내가 역설한 민본주의의 핵심은 군주는 나라에 의존하고 나라는 백성에 의존한다는 것이오. 유배 시절 정도전이 읽고 또 읽은 책이 정몽주가 선물한 맹자다. 그는 맹자를 통해 민본과 인을 거스르는 군주는 언제든지 바꿔도 된다는 도덕적 정당성을 획득한다. 인을 해치는 자를 적이라 하고 의를 해치는 자를 잔이라고 하오. 잔적한 자는 범부이니 폭군 주를 베었단 말은 들었어도 군주를 시해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소. 동양 사유사의 양대 산맥인 공맹과 노장을 말할 때 소나무와 나비가 자주 등장한다. 현실 정치를 반영한 공맹의 핵심 사상이 소나무로 상징된 것은 잠옷 참신해 보인다. 미디어 아티스트 정선휘는 달과 소나무의 작가다. 그는 우리 민족과 가장 친근한 소나무를 통해 전통의 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교교한 달빛과 늘푸른 소나무는 외로움과 적막함 그리고 절개를 상징하기도 해 조선시대 문인화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다. 민본사상이 배태된 삼봉의 유배지 소재동에서 작가 정선휘는 어떤 느낌에 공감한 걸까? 이분이 여기에서 어떤 과연 생각을 했을까? 제가 아는 정도전이라는 사람 굉장히 혁신가, 그 다음에 뭐 어떤 제도적인 변화를 꿈꿨던 그런 사람에서 예술가적인 맥락에서 약간 그 예술가들이 변화를 항상 꿈꾸는 그런 이미지하고 같이 이제 같다고 생각해서. 역성혁명으로 탄생한 조선은 연산군대를 거치면서 또다시 혁명의 기운에 휩싸이기 시작한다. 훈구 세력의 적폐를 청산하고 왕도 정치의 부활을 꿈꾼 혁명가. 관직 생활은 고작 4년 남짓, 38, 불꽃 같은 짧은 생을 살다간 조선 유학의 도통, 정암 조광조. 그는 중종시대의 대표적인 혁명가이자 사상가로 이상적 도학 정치 실현을 목표로 개혁 정책을 추진했다. 훈구 세력의 위훈 삭제를 시작으로 현량과를 통한 덕망이 있는 사림의 등용, 자치규약인 향약의 부활, 그리고 인의 회복을 통한 도덕적 이상사회가 그의 최종 목표였다. 나는 삼봉이 추구한 제도의 개혁을 통한 물리적 혁명보다는 마음의 함양과 수련을 통해 얻은 도덕적 이상사회를 꿈꿨던 것이오.
군주가 성실하고 올바른 마음으로 정치를 한다면 모든 백성이 감화를 받고 궁극적으로 도덕적 사회, 요순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오. 도학 정치의 부활을 꿈꾼 조강조는 세종시대를 흠모했다. 기묘사화로 사사되기까지 4년 남짓 추진한 그의 개혁 정책은 삼봉 정도전이 태종에 의해 제거되듯이 중종의 허망한 배신으로 물거품이 되고 만다. 조광조는 한편의 시를 남기고 절명한다. 임금을 어버이처럼 사랑했고 나라를 내 집처럼 근심하였네. 밝은 해가 이 땅을 굽어보고 있으니 나의 붉은 충정을 밝게 비추리라. 16세기 전라도에서는 조선 성리학의 맥을 잇는 거유들이 대거 등장한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하서 김인후와 고봉 기대승이다. 고봉은 26년이라는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조선 성리학의 거유 퇴계 이황에 맞서 당당하게 사단 칠정에 대해 논쟁을 벌였으며 문부려 장성의 상징기도 한 피람서원의 하서 김인후는 인종이 8개월 만에 비운에 승하하자 모든 관직을 버리고 낙향해 평생 의리를 지킨 조선 선비의 자존심이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군신 합작도인 인종과 하서의 묵죽도는 그의 의리와 충절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 뿌리, 가지, 잎 모두 정리하고 돌은 버신양 주위에 있네. 우리 임금 조와 짝하신 걸 깨달았으니 하늘 땅 한 대 뭉쳐 어김이 없으셔라. 내가 천명도에 담은 뜻은 인간을 비롯해 모든 금수나 초목들도 이와 길을 받아 나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다는 것이오. 그 중에 인간이 가장 귀하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오. 그러나 살다 보면 타고난 천명을 잊고 살기 일쑤라오. 그래서 한시라도 쉬지 말고 공경함을 다해 인간의 본성을 회복해 가자는 것이 나의 생각이오. 고봉과 퇴계의 만남은 1558년 고봉이 32세 나이로 문과에 장원으로 합격하면서 시작된다. 당시 퇴계는 58세로 성균관 대사성이었으며 둘의 나이 차이는 무려 26년. 그러나 학문과 사상을 논하는데 나이 차이가 대수랴. 이후 그들은 8년에 걸쳐 120여 통의 편지를 주고받으며 그 유명한 사단 칠정 논쟁을 벌였다. 사단은 인이 예지에 성에서 발현하기 때문에 비록 이와 기가 합쳐진 것이지만 주로 이를 강조한 것입니다. 칠정은 바깥 사물이 형기를 만나 마음속에 움직임을 일으키고 이에 따라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강조점은 귀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단과 칠정은 연원이 같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봉은 사단과 칠정을 이와 귀로 나누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그는 중용의 첫 구절 천명 지위성에 주목하고 심성정의 개념을 정리해 논의를 계속한다. 성정에 대해 사단 칠정의 논쟁은 심성정의 의미를 분명히 하지 않아서입니다. 성이 발현되면 정이 됩니다. 또한 정에는 선악이 있지만 성은 온전히 선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성정을 하나도 포괄하고 있습니다. 어짐은 성이고
측은하게 여김은 정이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마음에서 나온다. 결국 사단과 칠정은 그 뿌리가 같은 것이며 이와 기로 나눌 수 없다는 것이다. 고봉과 퇴계의 사단 칠정 논쟁은 조선 철학사에 큰 의미를 남겼으며 호남 사림의 위상을 한껏 드높인 일대 사건이었다. 고봉 선생의 사단 칠정론은 나중에 율곡 이 선생에게 계승이 돼서 사실은 이제 조선 성리학의 양대축이죠. 양대축. 영남학파, 기호학파. 즉 주리론, 주기론의 큰 축을 이루는 게 이제 고봉 선생의 학설이죠. 조선 성리학은 고봉과 퇴계의 논쟁 이후 노장과 불교의 견주는 심오한 우주론적 철학으로 발전하는데 현재 월봉서원에는 고봉의 체취를 느낄 수 있는 문집들이 목판본으로 고스란히 보관돼 있다.